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준어 아닌 듯 표준어인 우리가 몰랐던 표준어 8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후리다. 휘몰아채거나 쫓다. 휘둘러서 깎거나 베다. 휘둘러서 때리거나 치다. 후리다! 후리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저도 약간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좀 때린다 뭐 저는 그렇게 썼었는데 이게 표준어였는데. 그러니까 후려치다 뭐 이런 거? 두 번째, 쌈박하다. 잘 드는 칼에 싹 베어지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시원스럽도록 마음에 들다. 일의 진행이나 처리 따위가 시원하고 말끔하게 이루어지다. 차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럴 때 야, 옷 쌈박하다 이거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저도 비서관자였는데 나도 쌈박하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하거나 네네. 뭔가 멋있을 때 쌈박하다 쌈박하다 했는데 표준어네요. 잘 써왔네요 지금. 세 번째, 꼽사리.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 꼽사리 끼다. 이 말도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네네네네. 쓰실 거예요. 그쵸. 뭐 할 때 어디 꼽사리 낀다 꼽사리 낀다 하는데 표준어네요. 그러게요. 네 번째, 돈지랄.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아무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돈지랄 났다. 많이 들었죠. 그렇죠. 요즘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늘상 네네 이게 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쟤 돈지랄 났다 돈지랄 났다 그러지. 야 너 그 또 돈지랄하는 거 하지 마. 욕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표준어. 다섯 번째, 시불거리다. 주책 없이 함부로 자꾸 실없는 말을 하다. 저거 왜 자꾸 시불거리지? 이게 욕이 아니었군요. 욕도 아니었네요. 많이 썼는데 시불시불 내지 말라고. 잘 쓰고 계시네. 그러게. 여섯 번째, 족치다. 견디지 못하도록 매우 볶아치다. 짓찢어서 쭈그러지게 하다. 규모를 줄이어 잘게 만들다. 영화 같은 데나 뭐 책에서 많이 봐서 네, 이건 알고 있었어요. 족쳐라. 족치자. 저놈을 족쳐라. 그렇죠. 일곱 번째, 객이다.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많이 쓰기도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객이냐. 객이지 말고. 이게 표준어였다니 제일 놀라워요 지금. 마지막 여덟 번째, 조지다. 짜임새가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맞추다. 허술하게 하지 못하도록 되게 단속하다. 일진상의 평편이나 일정한 일을 망치다. 쓰거나 먹어 없애다. 에이 이거 조졌다. 이런 말 약간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표준어인 듯 아닌 듯한 표준어를 알아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준어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이게 좀 비속어인 줄 알고 썼었는데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잘 해왔네요. 네. 우리말을 잘 써왔네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